사실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드린다고 해놓고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은데, 제 영상에 보시면 이거를 보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질량이 m인 거와 대분자 m 두 물체가 있을 때이 장력을 구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이 영상을 반드시 미리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설명은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여기 물체가 두개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여기 두 장력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어떻게 따로따로 계산할 거냐? 이걸 이제, 구분이란 표현 좀 잘못됐죠? 구분보다는 그냥 따로따로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 이 내용을 수업해 볼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미 이건 알고 있어요. 이 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체 구조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자, 봐봐. 이 물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왼쪽에 여기 왼쪽 이쪽에 지금 보시면 소문자 mg의 중력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는 어때요? 그치? m1과 m2의 합의 질량을 가지고 중력각도 g를 곱한 요런 중력이 있겠죠. 그치? 이두 중력의 차이가 결국 전체 물체 m1, m2, 소문자 m 전체 이 질량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식을 짜보면요. 전체 힘 m1 플러스 m2g의 mg를 뺀이 전체 힘이 뭐예요? m1 플러스 m2 플러스 소문자 m 이 전체 질량을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식을 짤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속도 a는요, 결론적으로 m1 플러스 m2 플러스 소문자 m 분의 분자는 m1 플러스 m2 빼기 소문자 mg. 지금 좌변에 있는 거 요거 그냥 묶었어요. g로 묶었어요. 자, 이렇게 가속도 a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쵸? 자, 근데 그 다음에 t2를 구하고 싶어요. t2. 자, t2를 구하려고 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냐. 전체를 봤으면 이제 부분을 봐라. 부분.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어디를 볼 거냐는 거예요. 자, 부분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해봅시다. 각각의 물체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위로 장력이 있고요, 아래로 중력이 있습니다. 2번은 어때요? 2번은 물체가 있으면 위로 장력 T1이 있고요, 아래로도 장력이 있는데 이건 T2겠네요. 그치? 어휴, 로마자가 아니고 숫자 T2죠. 그리고 한개더 있어요. 뭐요? 이 물체의 질량 M1G. 그리고 3번 보시면요, 위로 T2의 장력이 있고 아래로 M2G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분석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왜 그러냐? 2번은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힘이 많어. 걸러야 돼, 이거는. 아, 2번을 내가 먼저 분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요, 스스로 아, 나는 씨발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랄 맞거든요. 힘이 3개나 있는데 이걸 왜 하니? 자, 1번 아니면 3번을 분석하는 게 맞겠죠. 힘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1번은 보시면 알겠지만요, T1을 얻어내는데 편하고요, 이 3번은 T2를 얻어내는데 좀 편하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이제 분석하는 게막 펜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되셔서 그냥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그리고 1번과 3번을 내가
분석해야 되겠다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막 펜 두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과 3번을 분석할 거고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은요, 요렇게 정리되겠죠? T1 빼기 MG. 이거 왜 T1에서 MG 빼냐면요. 그냥 제가 가정 하나 했어요. M1 더하기 M2가 소문자 M보다는 좀 크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가정을 해주면 이 물체는 지금 요렇게 돌아갈 거거든. 그치?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T1이 장력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자, 요 상태가 지금 뭐예요? 1번 물체에 가해지는 부분에 가해지는 힘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가해지는 힘이 이 부분의 물체의 질량 소문자 M을 얼마? 가속도 A. 이 A는요, 아까 우리가 찾은 요 A랑 같은 A예요. 왜? 각각의 물체가 움직임이 다를 리는 없거든. 여러분 대가리하고 몸통하고 가속도 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영이 빠빠이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가속도는 그쵸? 똑같이 가져오셔야 되죠. 자, 요렇게 식을 짜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T1은 M, 아 여기서부터 좀 복잡한데 뭐 여튼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돼요. 그치? 그리고 이거를 이제 쭉 풀어주시면 되는데 되게 하고 싶지 않게 생겼죠? 뭐 그래도 여러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MG 공통이니까 MG로 묶으시고요. M1 플러스 M2 플러스 M에 자,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여기 싹 정리해 줄게요. M1 플러스 M2 빼기 M. 그리고 오른쪽에 이건 사실 1이잖아요. 그 분모랑 똑같은 거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거지. M1 플러스 M2 플러스 M.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요거 속으세요.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T1은 M1 플러스 M2 플러스 M. 이게 뭐예요? 전체 질량입니다. 그리고 2 M1 플러스 M2 에다가 MG예요. 요렇게 증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시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질량, 이거는 왼쪽에 있는 질량, 양쪽 오른쪽 왼쪽의 질량을 곱하고요, 오른쪽이 질량 왼쪽이 질량 분모엔 오른쪽 왼쪽 질량 더해주라란 얘기죠. 거기에 곱하기 2 요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T2가 대망의 T2인데요, 이것도 좀 유도를 해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만 보면 생각 외로 단순해요. T2 정명해보면요, 이것도 좀 식을 처음부터 짜봐야 되겠죠? T2에다가 이제 이 3번을 이제 분석할게요. 3번 여기 요거 분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식을 좀 짜보면요, M 2G 빼기 T2가 M2 질량의 가속도 A다. 요거는 아까 1번에서 짰던 것과 동일하게 짜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짰는지 헷갈리시나요? 앞에 영상 다시 봐요. 따라오셔야 돼요. 한번 했던 것들을 놓칠 수 있는데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에 뜬 게 뭐였더라? 다시 복습하시고 다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게 호흡이 문제 하나에 호흡이 길고 자세해지면요, 그때그때 이해는 길지만 이게 문제 하나 풀이에 호흡이 길어지다 보면 앞에 했던 얘기가 뭐였지? 가물가물해지거든요. 영상의 가장 큰 장점, 앞으로 돌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 복습하세요. 복습 무작정 따라오지 말고 앞에서 했던 게 뭐였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튼 여기까지 식을 짜주시면요, 이것도 변형해보면 T2는 M2G 빼기 M2A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속도 A가 뭐였죠? 가속도 A는요,
그치, 아까 계산했던 거 그거예요. 그대로 들고 오면 돼요. 아, 자, T2는 M2G 빼기 M2 쫙 M1 플러스 M2 플러스 소문자 M에 M1 플러스 M2 빼기 소문자 M, G 뭐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대입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2G가 공통이니까 이것도 묶어요. M2G로 묶으면요, 1 빼기 M1 플러스 M2 플러스 M, M1 플러스 M2 빼기 M 이렇게 되니까 M2G에 M1 플러스 M2 플러스 소문자 M에 얼마가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소문자 M이 되죠. 그치. 뭐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되시면요, 정리하시면 M1 플러스 M2 소문자 M에 E 소문자 M, M2G 이렇게 됩니다. 와우. 이거 뭔가 복잡하죠? 그치?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먼저 T1에 대한 이 장력의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왼쪽 오른쪽의 힘의 질량의 합분에 왼쪽 오른쪽 질량의 곱이 분자, 그 다음에 이지. 그치? 요런 구조였습니다. T2는요, T1에다가 곱하기 얼마 한 거냐면요, M1 플러스 M2분의 M2를 한 거예요. 요거예요. 봐봐요. 뭐만 달라졌냐면요, 여기 T1에 요거 있죠? M1 플러스 M2, 요게 M2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쵸? 분자가 하나 바뀐 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 식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이거 알짜임 구조랑 똑같은 거 이해되세요? 자, 볼까요? 뭐였냐면, 자, 제가 10N의 힘으로 2kg, 3kg의 물체를 밀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전체 이 5kg엔 분명히 얼마? 얼마? 그쵸. 10N의 힘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3kg 물체에는 얼마의 힘이 가해질까요? 2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10N입니다. 전체의, 뭐예요? 이 질량에서 3kg. 내가 계산해줄 물체의 질량. 즉, 이게 뭐예요? 질량 비율이죠? 질량의 비율을 알짜임, 전체 알짜임에 곱해주시면요, 이게 각 물체의 알짜임이 나와요. 왼쪽 물체는요, 그러면 얼마요? 알짜임이, 왼쪽 물체는 F 좌는 10N 곱하기 5분의 2 해서 4N의 알짜임을 가져야 되고요. F우는 뭐예요? 10 곱하기 5분의 3 해서 6N의 알짜임을 가지게 되죠. 이거랑 똑같죠. 뭐예요? 질량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T2 역시도요, T1에다가, T1이 결국 뭐냐면, 지금 T1이 여기 요걸 보세요. 요거. T1은요, M1의 질량과 M2의 질량을요, 전체를 위로 당기는 힘입니다. 이거를요, T2는 그럼 뭐냐면, T1의, 뭐예요? 질량비대로 나눈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아래쪽 물체에만 가해지는 힘이 되니까요. 자, 요런 식으로, 식의 구조를 이해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예시 한번 풀어볼까요? 예시? 되게 쉽게 이제 스피디하게 답을 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얼마일까? 여기 2kg, 여기 1kg, 여기 3kg입니다. 자, T1, T2 구해볼까요? T1은요, 왼쪽 오른쪽 질량의 합, 얼마예요? 2 더하기 1 더하기 3kg 분의 왼쪽 오른쪽 질량의 곱, 2 곱하기, 이거 3 하면 안 되겠다. 이거 2로 고칠게요. 숫자 더러울 것 같아. 요거 2로 고치고요. 그러면 여기도 2로 고칠게요. 계산하다 보니 숫자가 더럽네.
왼쪽 오른쪽 질량의 곱 여기다 이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지? 5분의 6 곱하기 이지 해서 이 숫자 더럽다. 이 그래도 더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요까지 진행돼 버렸으니. 그러면은 12 5분의 12g가 나오나요? 뭐 여튼 t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t2는요 간단하죠. 5분의 12g를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자, 1, 3, 1, 2, 1 플러스 2분의 2 아래쪽 질량의 질량 비율. 그러면 5분의 12 곱하기 3분의 2g, 5분의 8g가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호흡이 긴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